아, 네, 고객님. 혹시 거기다 물 한번 내려봐 주세요. 저 소리 좀 들어보려고. 예. 아, 예, 소리 좀, 예, 알겠습니다. 네. 실에 안 계시면 어쩔 수가 없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안 계시대, 안 계시대. 예, 네, 없대요. 아니, 지금 여기 이분이 동계수표라는 분이 말이에요. 찍고 안 계시잖아. 더 내려봐 주세요. 예. 왜 그러잖아? 잠깐만. 그냥 잠시 전화 끊지 마시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약간 이거 찾아야 되니까. 잠깐만요. 물 한 번만 차면 또 한 번만 내려봐 주세요. 예, 물 차면 한 번만 더 내려주세요. 아, 여기다. 여기. 오케이. 여기. 12m 지점이네. 12m 지점이네. 대충대로. 네, 일단 전화 끊으셔도 됩니다. 네. 대비하고 있어야지. 일단은 아,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지금 저기 내시경 사진도 찍고 원인을 다 지금 이제 다 해결해 드릴 거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소견서 다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반장님한테 청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쓰는 공용 세대가 막힌 거니까. 예. 아니, 어차피, 지금, 이분도 보시고, 지금 옆에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전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 예,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희가 사람은 속일지언정 장비는 못 속여요. 예, 장비의 영상이 다 찍혀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소견서 다 작성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앞에가 어딨죠?
쭉쭉쭉 1층까지 다 할 거예요. 1층까지 다 할 거예요. 이 라인 다 할 거예요. 여기가 맞아요? 거기 물 내려봐요. 물 나오나 볼게요. 네. 네, 예. 보고 있어요. 네, 네. 물 내려보세요. 아, 맞네. 5층이 맞네. 오케이. 내시 먼저 빼. 한번 땡겨보고. 안 돼, 꼼짝다. 나는 여기 또 걸려가지고. 잠깐만, 5층 한번 가볼게. 예, 예, 제가 5층에 간다.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잠깐, 제가 5층 먼저 갈게요. 일단 여기가 통기관이 작아요. 100ml 해야 되는데.
지금 너 어디서 내렸는데 물? 지금 6층 내린 거예요? 아 6층 내렸구나. 에이 알겠어요. 찌꺼기가 장난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봉수파괴가 왜 일어났냐면요 이게 물이 천천히 내려가면 상관이 없어요. 모든 배관에.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배관도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배관 안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물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틀어놓은 물은 쏟아져 내려가잖아요. 근데 변기물은 순간 내리는 양이 있어가지고 그게 압을 끌고 가요. 쟤는 이거 좀 닫아줘요. 이거 천장. 이거 천장. 나 키 안 닫아. 키가 안 닫아갖고 이거 꺼내지. 물 안 빠져. 오케이 됐어. 여기 통기관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 변기 배관이 100mm여야 되는데 통기관 75짜리로 돼 있어요. 원래 그것도 100짜리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설계상의 문제가 되는 거는 75짜리로 작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근데 문제는 100짜리였으면 넓잖아요. 근데 이물질 사이드라도 좀 여유가 있는데 75짜리로 생각하면 더 쌓인 거예요. 근데 우리 변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위에서 물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만 내려가면 진공이 잡혀요. 근데 통기관이라 해서 옥상에 이제 공기 나가는 기능 있잖아요. 물을 내려서 공기를 같이 갖고 내려가요. 그래야 다른 집 변기물을 안 갖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지금 공기를 빨아들일 공간이 지금 슬러지를 위해서 꽉 차버린 거다. 여기서부터. 1층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진공이 되니까 여기 지금 5층에 있는 부위가 가장 많이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구멍이 이렇다면은 여기가 그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여기서 내리면 진공이, 여기서 진공이, 마레층 내린 물이 진공이 잡혀버리니까 어디서 갖고 공기를 갖고 갈 데 없으니까 여기 거 가져간 거야. 여기 거 가져간 거야. 이쪽 세대 물.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차있던 거예요. 아까 카드 보셨죠? 다 찼던데 다 떨어뜨린 거죠. 일단은 오늘은 저는 뭐 여기 저기 의뢰 주신 분한테 받고 가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어차피 사진하고 이제 이게 있으니까 공동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좀 얘기를 다 좀 할 거예요. 왜냐면 판가람 세대들이 괜히 돈 나가는 거니까 싫다고. 어느 이게 공동주택 이게 어려워 이게. 차라리 여기 주인이 하나면 그 사람 준내고 하면 그만인데 다 주인이 따로 있는 건물들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희 일하면 누구 편 들어줄 수도 없고 예 네. 누구 편 들어줄 수도 없는 거야.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